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김수로. 시합의 승리한 수로는 경공고수가 되고, 이제 어쩌시렵니까? 내가 왔으니 모든 것을 밝히고 수로를 왕좌에 앉혀야겠어. 더 이상 이비가는 수로를 구야국의 왕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없어. 소식을 들은 이웃 사로국에서는 수로를 없애려 하고, 내 손에 사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어차피 내 손으로 제거해야 할 사람이었어. 두려운 게냐? 아닙니다. 자신 있습니다. 사실 아효는 사로국의 공주로 구야국에 숨어든 첫자였는데, 아효는 사로국을 위해 수로를 제거하는 임무를 맡게 되고,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뭐예요? 제일 큰 거요. 이렇게 너하고 평생 마주보고 사는 거. 프로포즈네요. 어머, 그러려고 간 거 아니에요? 아는 거 같아요, 아는 거 같아요. 진심으로 연모한다. 저를 정녕 연모하신다면 어서 구야국을 떠나세요. 내가 정말 구야국을 떠나야 하는 거야? 지금은 그게 좋겠어요. 당신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피해 있어요. 그럼 함께 가자. 내가 떠나야 한다면 너랑 함께 가고 싶어. 차마 수로를 죽일 수 없었던 아효는 구야국을 떠나길 권하는데, 아효의 계획이 실패하자 수로를 노리는 또 다른 무리들이 이를 꾸미고, 수로가 위험에 처한 것을 알게 된 아효는 급히 수로를 찾아오는데, 아저씨, 배 좀 돌려주세요. 부탁합니다. 수로는 아효의 눈앞에서 납치돼 구야국을 떠나게 되고, 늑도의 노예 시장으로 끌려오는데, 결정하셨습니까, 대인? 전일 30명 수로는 늑도의 조선 장주인 선도에게 팔려가고, 알바니, 어다 왔노? 선도는 범상치 않은 수로를 눈여겨보는데, 사람을 동물로 만들어 부리려는 건, 선도는 수로에게 노예들의 관리를 맡기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노예도 조선장 일꾼들처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사온 노예들에게 품삯까지 준다면 너무 미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니. 노예가 아니라 일꾼으로 일을 한다면 분명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입니다. 그걸 어찌 믿느냐? 제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수로는 선도에게 노예들을 풀어달라 청하는데, 풀려난 노예들은 수로의 기대와 달리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아이고, 어떡해. 늑두왕에서 탈출하려던 노예들을 잡아왔다.
난처해진 수로는 선도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데. 제가 가진 철기수를 드릴 테니 대인의 조선수를 제게 주십시오. 대인께서 노예패를 넘겨주신다면 저들과 함께 배를 만들겠습니다. 만일 실패한다면 그땐 어찌하겠느냐. 죽는 순간까지 대인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목숨까지 내건 수로의 거래가 무사히 성사될 수 있을지.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김수로였습니다.